안녕하세요, 정재현입니다. 요정식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모실 손님은 좀 신비롭습니다. 신비롭고 외출을 잘 안 하시는, 아마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배우 고현정 씨 모셨습니다. 중학산에서 받은 계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친구, 세 손가락 하나 뽑는 그런 친구입니다. 음식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좀 피하는 음식도 조금 있어서 아 어떻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맨 먼저는 치즈 오븐구이, 견과류랑 약간 크랜베리 뭐 이런 걸 이렇게 같이 하면 굉장히 맛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고, 두 번째는 양배추 샐러드입니다. SNS를 보다가 발견한 게 있어서 제가 좀 해외 배송까지 해서 구해놓은, 근데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서 아 이건 좀 먹어봐야 되겠다 생각한 아이디어가 굉장히 재밌는 샐러드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는 펍파이, 포트에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건데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게 될 거예요. 어디 들고 가기도 좀 좋고, 그리고 또 계절에 좀 맞게 소고기 굴솥밥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먹으면서 좀 따뜻해지는 예, 그런 음식이 아닐까 생각이 돼서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오븐 요리 먼저 준비하도록 할게요. 이게 가장 기본이 되니까 먼저 재료 손질서부터 좀 하겠습니다. 샐러리 조금 준비해 보고요. 탄 요리하거나 그러면 샐러리 또 기분 좋아서. 자, 이렇게 되면 재료를 좀 손질해 보겠습니다. 저도 좀 살림의 지혜? 라는 게 좀 늘고 있습니다. 이게 일회용 커팅 도마, 자꾸 도마를 씻어야 하는 게 일이었어서 고기하거나 그 다음에 야채하거나 그럴 때 조금 불편한데 이렇게 하면 조금 간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더라고. 양파를 하나 정도, 자 좋습니다. 근데 릭이 안 왔어. 파야, 서양파, 한국파, 대파 비슷한데 조금 더 딱딱하고 그렇다는데 뭔가 파이 할 때 저게 좋지 않을까 했는데 뭐 없으니까 한국파로. 네. 단단한 부분에 파들만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소금, 후추, 여기에 올리브랑 케이퍼로 케이퍼도 한 이 정도. 그러니까 간을 초반 간을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케이퍼랑 올리브로 더하게 되니까 한 다섯 톨 정도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오늘은 냉동 마늘을 쓸게. 하나 정도만 쓰겠습니다. 하나. 전 여기에 버섯도 좀, 망가닥 버섯이고요. 여러분은 버섯을 조금 먼저 집어넣으시고요. 저처럼 이렇게 뒤늦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그러니까 이거의 지금 단점 아닌 단점은 릭 같은 경우 좀 더 단단해서 이렇게 약간 부서지는 느낌이 이렇게 안 나는데 파는 조금 부서지는. 예. 대세에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자, 이렇게 재료가 어느 정도 더무너지면 좀 안 되겠다라고 싶을 때까지. 이제 됐어. 이제 다 돼서 전 여기에 콩도 집어넣어. 완두콩. 전 여기에 파슬리도 조금 썰어 넣겠습니다. 자, 됐고 점도 조절을 위해서 밀가루 반 큰술. 그 다음에 뭐야? 버터를 요 밀가루 넣기 전에 넣으면 훨씬 좋다. 또 늦었다. 왠지 이제 알 것 같지 않아? 서양 스튜 같은 거에 점도를 맞추는 방식.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점도를 위해서 우유 좀 들어가고요.
치킨 스톡을 좀 넣고요. 없으면 다시 다 넣어도 돼요. 뭔 느낌인지 알겠죠? 벌써 이제 색이 나오고 있고 전 여기에 생크림을 좀 넣겠습니다. 베샤멜 3덩이 약간 이렇게 걸쭉해서 고기파에 들어가면 어때지겠다라는 상상이 되는 걸쭉한 살짝 뻑뻑한 느낌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럴 때마다 우유를 조금씩 더. 자, 그리고 이 화이트에 뭐가 좋아? 넘맥이 너무 좋아. 개인적으로 충분히 크림처럼 보이는 그런 소스가. 여기 그냥 사실은 파스타 넣으면 되고. 자, 감칠맛이라는 게 한 숟가락 더 들어갔으면 좋겠는 느낌? 충분히 나는 재료는 들어가서 그냥 딜을 넣어서 향으로 좀. 자, 이제 됐고 이제 연어를 좀 손질해 보겠습니다. 연어는 껍질을 좀 저는 제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지금 사실 알래스카 연어 이게 훈제여서 생연어가 원칙입니다. 생연어 조금 두께가 있으면 좋아요. 이게 지금 한 덩어리잖아요. 한 먹기 좋게 한 요 정도 슬라이스만 내겠습니다. 켜켜이 그냥 이렇게. 이게 이 속이 너무 많잖아? 너무 높이 올라오면 약간 크리스피해지지 않아. 한 중간 정도. 자, 그리고 저번에 작고 이상한 거 나 정말 검색을 30분 했다.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근데 또 이런 걸 시켰더라고요 제가. 아유 진짜. 자, 파마산 치즈를 좀 뿌려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됐고. 자, 그래서 이걸로 멋을 좀 내던데 나도 멋을 좀 내볼까? 괜히 멋 내다가 똥 되는 거 아니야? 좀 구멍을 내주시긴 해요. 누군데? 넣고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와. 오빠 맛있어. 맛있죠? 놀랬지? 맛있다. 지금 굴밥도 기다리고 있어. 네? 굴밥도 있어. 소고기 굴솥밥. 자, 이제 굴국밥 들어가겠습니다. 소고기 굴국, 아니 굴국밥이래. 굴솥밥. 먼저 저는 굴을. 자, 이게 오늘 아침에 온. 아유 싱싱하네 물이. 자, 물을 좀 따라 한번 헹궈서. 자, 붉은 소금을. 레몬. 자, 이러면 약간 비린내도 없어지고 탄탄해지는 굴이. 굴은 탄탄해지게 좀 놔두고. 저 운이 좋게 밑둥이 왔네요. 이게 이제 좀 달잖아요 아시다시피. 이 굴솥밥. 아, 내가 무밥을. 아, 이게 의외로 난 이거 물 잡기가 어렵더라고. 딴 솥밥은 괜찮았는데 물과 쌀의 비율을 맞추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
이 무도 좀 얇게 썰어보고 막 했는데 무밥 나 저거 하거든. 무밥 이거 무슨 맛으로 먹어? 어렸을 땐 그랬는데 어렸을 때 기억으로 먹게 되더라고. 근데 할렌이 이게 너무 밥이 되거나 또 설익거나 이렇더라고. 그래서 아 이걸 하기가 되게 까다롭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 까다롭구나. 너무 간으로도 안 되지만 김치 속하는 정도로만 한번 썰어볼게요. 저는 오늘 한우 양지 국거리 국내산 한우고기 암소 1등급으로 샀는데 채 썰어주세요 그랬더니 채를 정말 썰어주셨어. 내가 원하는 거여서. 불고기 양념처럼 살짝 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작은 술 설탕 한 작은 술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마늘 그리고 약간 튀유 같은 거 조금만 넣을게요. 그 다음에 들기름 없어 지금 참기름 살짝 재놓을게요. 조물조물. 자 이렇게 하고 굴을 좀 물에 헹구겠습니다. 채 받쳐놓을게요. 사실은 쌀을 안 물렸어요. 어쩐지 모르겠지만 괜히 물렸다가 물량 못 잡고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그냥 이게 나을 것 같아서 이게 한쪽만 들어가면 안 뜨더라고. 자 시오콘부를 넣고 떨리는 순간이야. 밥물 잘 잡아야 돼. 맛있게 익어라 맛있게 익어라. 이건 그냥 사실은 안 넣어도 되는데 작은 한 술. 자 그리고 달래장 달래장 자 여기에 간장 한 큰술 세 큰술 자 간장 세 큰술 식초 세 큰술 그다음에 쯔유 하나. 그러면 약간 강렬한 것만 있던 게 단맛이 생기잖아. 그리고 그 레몬즙. 이거 그냥 밥에 얹어서 조금 이제 놔두면 랩에 씌워놓을게요. 우와, 잘 됐어. 냄새 장난 아니지? 이제 야채를 다듬. 오늘 샐러드는 아까 양배추 샐러드라 그래서 이게 샐러드에 들어가는 거야. 이거 샀어. 이거는 어떻게 드시면 되냐면 국수를 튀겨. 그래서 샐러드 소스를 만들면 되는 것 같아. 인스턴트에서 다 쫓아라는 게 아니라 이런 아이디어 너무 재밌어. 봐봐. 라면 땅 샐러드 뭐 이런 건데 약간 라면 스프처럼 이렇게 돼 있어. 이건 참기름이야. 되게 아이들 되게 좋아할 거야. 그러니까 샐러드 싫어하는 사람 약간 이런 사람들도 그냥 이렇게 해서 이게 다 됐어. 김가루 좀 뿌려볼게.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정말 20년 만에 나들이가 요정식탁인 게 우리한테 정말 영광입니다. 아유 별말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음식은 어땠어? 너무 맛있었어요. 그치? 정말. 네. 괜찮았지? 아니 너무 맛있었어. 근데 왜 이렇게 애들이 말을 안 하더라? 요리가 맛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좀 애들을 불러야 되나? 그때 제가 병장으로 병장으로 다시 여기 와가지고 어째 그또 그 표정? 네, 그 죽비 들고 말로 하면 오디오 이거 겹치니까 죽비로
빡빡 치면 맛있어요.